서브리턴 2탄은 서브리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스플릿 스텝의 중요성, 스플릿 스텝을 잘하기 위한 방법, 염두해야 할 4가지 포인트, 파워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스플릿 스텝은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준다. 서브리턴 시 빠른 반응을 보이려면 스플릿 스텝을 할 때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어주고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공의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준다. 서브리턴 준비 시 리듬을 타면 몸의 경직을 풀어준다. 서브리턴 준비 자세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몸의 경직을 풀어준다. 움직임이 없이 경직되어 있으면 스플릿 스텝은 도리어 독이 된다.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고 스플릿 스텝을 해보자. 또는 한 발을 앞으로 두고 비스듬히 서서 리듬을 타고 스플릿 스텝을 해보자. 스플릿 스텝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평상시에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라. 게임 전에 몸풀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연습은 서브 리턴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스트로크에도 적용된다. 포핸드와 백핸드를 번갈아 매일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서브 리턴 시 염두해야 할 4가지. 1. 공과 라켓은 두텁게 만나야 한다. 2. 빠르게 준비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스윙한다. 3.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을 쳐라. 4. 코스를 보지 말고 공을 끝까지 봐라. 서브 리턴 시 파워를 만드는 방법. 서브 리턴 시 파워를 내기 위해 백스윙을 크게 하면 타이밍을 놓쳐 옆이나 뒤에서 맞아 공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이밍을 잡고 앞에서 치려면 백스윙을 짧게 해야 한다. 백스윙을 짧게 하면 파워가 만들어질 것인가?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백스윙을 해보자. 그리고 라켓이 마중 나가듯이 몸 앞에서 쳐야 할 것이다. 백핸드도 동일한 측면이다. 백스윙을 작게 해도 상체의 코일링이 풀리면서 파워를 낼 수 있다. 상체를 코일링할 때 몸통 근육과 측면 경사근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풀어주면 엄청난 힘이 발생된다. 스플릿 스텝을 넓게 하고 어깨를 돌리면서 무릎을 구부려주고 상체를 코일링한다. 코일링을 풀면서 앞으로 나아가 공을 치면 파워 있는 서브 리턴을 할 수 있다. 서브 리턴 몇 가지 팁 정리. 다리를 구부려주고 상체를 돌려 코일링하고 코일링을 풀면서 몸통과 코어 근육을 사용하면 파워를 생성시킬 수 있다.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백스윙이 작아지는데 이것은 공을 앞에서 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준다. 세컨 서브 리턴은 백스윙을 크게 또는 작게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앞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한 서브를 리턴할 때 컨티넨탈로 잡고 발리하듯이 칩스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백핸드 슬라이스로 짧게 리턴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레슨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계절에 맞는 운동복,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 용품,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